자, 지금 뒤로 밀려도 당황하지 말고, 아까 내가 클러치만 뗐다 밟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봤죠? 그 연습 좀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연습을 하고 나가니까 도로 나왔을 때 시동을 안 꺼먹더라고. 자, 우리가 이제 도로 주행할 때는 1단 출발을 안 하고 2단 출발할 겁니다.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1단 출발하면 감점인가요? 감점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1단 출발하면 이 엑셀을 잘 부드럽게 못 밟으니까 말을 타다 보니까 심한 진동을 감점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단점이고, 또 1단, 2단, 3단, 4단 하니까 기어 변속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죠? 1단까지, 1단을 쓰면. 그래서 2단으로 출발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 학원은 다 2단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본인은 난 죽어도 1단 할래.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말 타서 문제지. 자, 2단은 이제 기어 변속 한 번, 두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1단은 3번을 해야 돼요. 그게 차이고. 자, 이런 디젤 차는 2단 출발해도 힘이 좋기 때문에, 내가 클러치만 좀 여유있게 뛰면은 시동 꺼질 일은 없어요. 예. 자, 출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보세요. 브레이크를 떼고, 그죠? 뗄 때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떼시면 돼, 이렇게. 떼고, 엑셀 밟고, 떼고, 브레이크 밟고, 떼고, 엑셀 밟고, 떼고, 이렇게 떼시면 돼. 편안하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뒤꿈치 내려놓고. 자, 출발할 때, 클러치를, 브레이크는 뗐어요, 지금. 뗀 겁니다. 안 밟고 있어요. 우리 자전거 탈 줄 알죠? 자전거도 페달 돌릴 땐 브레이크 떼죠. 손은 이렇게 딱 대고 있지만, 떼잖아요, 그죠? 나서 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요거 우리가 클러치 출발이라고 그래요. 우리 장르 기능 때 이렇게 했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멈출 때는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출발할 때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이렇게 출발했어요. 이거 클러치 출발이라고 하고요. 도로 주행에서 또 이제 엑셀 출발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엑셀 출발은 뭐냐면 부모님들 오토매틱이죠? 부모님 차. 그럼 엑셀부터 밟죠? 밟으면서 클러치. 이게 엑셀 출발이에요. 다시 이렇게 엑셀 출발. 여기 엑셀 출발입니다. 나는 클러치 출발, 엑셀 출발 분간하기가 싫어. 스트레스 받아. 나 그냥 다 클러치 출발 할래.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엑셀 출발을 전부 다 쓰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우회전할 때는 속도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차가 멈췄다 가야 돼요. 그럴 때는 엑셀 출발하면 위험하겠죠. 네. 우리 직선 도로 때 많이 쓰죠. 신호 걸렸는데 멈췄다가 출발할 때 이렇게 빨리 가야 할 때, 이럴 때 엑셀 출발을 많이 써요. 근데 빨리 안 가도 감점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클러치 출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고는 계시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엑셀 출발도 연습은 할 거예요. 연습을 할 건데, 자, 엑셀 출발할 때 엑셀을 막 이렇게 밟으면 출발하면 안 되겠죠? RPM 3000 넘으면 감점이 돼요. 그러면 엑셀을 얼만큼 밟느냐? 자, 키를 놓고 2000 정도. 아니면 1500 정도 밟아도 돼요? 그죠? 이러면서 클러치 드는 거예요. 이게 엑셀. 알겠죠? 자, 기어 변속. 우리 이제 도로 나가면 이제 기어 변속을 해야 돼요. 뭐, 가속 구간에서 2단, 3단 이게 아니라 실제 기어 변속을 하는데, 기어 변속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속도 계라는 방법. 여기 엔진 회전계예요. RPM. RPM 써있죠. 1000 RPM. 회전계를 보고 하는 방법. 자, 속도 계를 하는 방법은 20 이상이면 3단. 잘 들으세요. 40 이상이면 4단. 자, 엔진 회전계로 하는 거는 2000 될 때마다 기어 변속. 그러니까 1800에서 2500 사이 정도면 기어 변속을 하면 돼요. 근데 두 개 다 단점이 있죠? 뭐가 있죠? 계기판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계기판 보면 위험하죠. 그래서, 자, RPM 2000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들려요? 자, 이 소리에 기어 변속 하면 돼요. 자, 더 올려볼게요, 소리를. 이래 되면 안 되겠죠? 또 RPM 소리가 전혀 안 나. 이 상태에서 기어 변속하면 안 되겠죠? 어, 속도가 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20 됐을 때, 여기 RPM 2000 됐을 때, 2단일 때, 2000 됐을 때 속도가 20 이상이에요. 한 22km, 23km예요. 그다음 기어 변속을 하면 3단 넣었죠. 그럼 저절로 RPM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 엑셀을 내가 밟죠. 엑셀을 계속 밟으면 다시 RPM 올라와요. 엔진 회전이 그만큼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왔을 때 3단일 때 이 소리가 나면은 속도가 40 이상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4단 넣고 나서 속도가 이 정도 소리 나면 60km예요. 그럼 내가 4단 넣고 이 소리가 날 정도면 60km예요. 그죠? 그럼 뭐 소리가 이 정도까지 나면, 4단 넣고 이 정도 넣으면 거의 100% 속도 위반 실격이에요. 그래서 소리로 하시면 돼요. 응? 네, 그래서 기어 변속, 아, 소리로 하면 된다. 좀 이따 내가 소리 하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본인이 여기 탔을 때. 그래서 기어 변속은 2단, 3단, 4단 올라갈 때는 순차적으로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순차적으로 안 내려가도 돼요. 그러니까 4단으로 가다가
2단으로 바로 내려가도 돼요. 내가 저단계로 기업 연속을 하는 이유가 뭐죠? 혹시 알고 있어요? 자, 내가 기업 연속을 지금 안 바꾸고 한번 우회전 해볼 건데, 우리가 우회전할 때 빠른 속도로 하면 위험해 안 해요? 위험하죠?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천천히 하는 거 보이죠, 우회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속도를 4단까지 올려볼게요. 4단 올렸어요, 그죠? 자, 우회전이라 칠게요, 우회전. 지금 좌회전이지만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자, 줄여서 좌회전합니다. 어떻게 되죠? 꺼지죠. 그래서 기업 연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시계 꺼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방금 보셨듯이 제가 이 정도 속도까지 줄였을 때 2단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죠. 근데 4단은 꺼져, 이 속도에. 그죠? 기어 변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시끄럽지 않는 소리, 부. 시끄럽죠? 붕. 그죠? 1800에서 기어 변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기어 변속을 하는데, 여기서 클러치 밟고 속도 줄였죠? 2단 넣었죠? 그럼 클러치 한 추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어 변속을 저단으로 바꿨을 때 확 떼는 분들이 있어, 클러치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 내가 4단으로 가다가 기어를 2단 바꿀 거예요. 클러치 밟고 2단 바꿨죠? 어떻게 되죠? 붕! 하면서 충격이, 변속 충격이 나죠. RPM도 튀고. 이런 감점 되겠죠. 심한 진동 감점, RPM이 3000까지 올라가면 감점이 안 됩니다. 왜? 속도를 내가 올려서 4단으로 넣었죠. 속도 40이죠. 40이면 이건 2단 기어 속도예요, 4단 기어 속도예요? 4단 기어 속도죠. 그럼 나는 기어를 2단을 넣었어. 근데 속도는 4단 기어 속도야. 그러니까 변속 충격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동차는 이제 레브 매칭이라고 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변속 충격을 없애려고. 그래서 내가 저단으로 바꿨을 때는 브레이크를 살짝 써서 속도를 떨구고, 그죠? 2단 속도에 맞게끔 바꿔서, 예, 2단 속도에 바꿔서 기어를, 아, 클러치를 들면 충격이 아니라요. 봐요. 자, 보세요. 3단 속도 올렸죠? 지금 이 속도는 이제 4단 속도예요. 자, 속도를 줄입니다. 줄이면서 30 이하 되면 클러치 밟고 2단을 넣었죠. 아직 클러치 확대지 말고 속도 줄었죠. 한 15km 됐죠. 이때 클러치를 들어야 돼요. 그럼 변속 충격이 없죠. 부드럽게 바뀌죠.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예, 기어 변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부모님 타는 오토매틱 있죠? 오토매틱은 저절로 기어가 바뀌는 거야. 자, 클러치의 기본 원리. 차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죠? 아니,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 중에서. 엑셀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기어를 넣어볼게. 엑셀 움직이는지. 클러치 안 뗐어요? 움직여, 안 움직여? 예. 차를 움직이는 거는 엑셀이 아니에요. 가속 페달이죠, 그죠? 속력을 올리는 페달이야, 그냥. 속력을 올렸다 줄였다. 자전거로 따르지만, 속도, 안 밟으면 어떻게 되죠? 속도 줄죠. 속도 올리고, 안 밟으면 줄죠. 예. 클러치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체인을 풀어놓고, 자전거 체인을 풀어놓고 페달 돌리면 자전거 움직여, 안 움직여? 어. 클러치가 바로 그 체인 역할을 해서 생각하면 돼요. 동력을 연결했다? 붙여주는 거예요. 엑셀은 필요 없고 클러치를 뗐다 밟았다 하면, 그죠? 동력 연결, 동력 끌어. 동력 연결, 동력 끌어.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됐었어요? 그래서 클러치의 기능과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 동력을, 자, 여기 지금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 클러치 밟으면 여기 휠이 있어요. 클러치를 밟으면은 이게 떨어져요, 이렇게 붙은 게. 근데 다 클러치를 떼면 붙어요. 클러치를 떼 밟으면 떨어져, 붙어, 떨어져, 붙어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왜 차는 안 움직이지? 아직 부하측이 안 붙은 거예요. 얘도 클러치예요. 도어 클러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어 변속. 그러면 클러치를 딱 밟았으니까 떨어졌죠? 여기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안 떨어뜨리고 그냥 바로 기어를 넣으면 차가 망가지거나 톱니바퀴가 끼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러치를 동결 끊어서 부하측을 붙였죠. 자, 차는 이제 붙여, 여기 붙었죠, 여기가. 부하측하고 여기 클러치 쪽 플라이하고 붙었어요, 그죠? 이제 차에다 붙여줘야 돼. 엔진에 붙여줘야 돼. 근데 엔진은 지금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차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운 차를 여기 엔진, 여기다 무거운 돌덩어리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동이 꺼지겠죠? 이걸 부드럽게 물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동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 차를 하나 세워놓고 본인이 이 차를 뒤에서 밀고 있어. 혼자서. 안 밀려. 야, 친구야, 도와줘. 한 명이 탁 왔어. 같이 밀어. 뭔가 조금 움직이려고 그래. 야, 친구 한 명만 더 도와줘. 세 명이 붙은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움직여. 야, 친구 한 명 더 도와줘.
내외 붙으면 너무 잘 움직이겠죠. 그때까지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붙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 기어를 넣고 그죠? 브레이크 떼고 그죠? 떼고 클러치를 천천히 한 명 그죠? 두 명 그죠? 세 명 네 명 다 들어도 안 꺼지죠. 이해되셨어요? 아주 쉽게 가르쳐드리죠. 예. 자 그래서 예, 클러치의 첫 번째 원리는 동력을 붙였다 끊어졌다 그죠?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어 변속, 세 번째는 시동 걸고, 네 번째 시동 꺼지는 걸 방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실수로 가다가 4단 넣고 갈 수도 있죠. 내가 실수로 그러다가 이제 내가 브레이크를 썼어. 기어 변속을 깜빡한 거야. 그럼 밟으면 늘 떨리죠. 떨리면 클러치 밟아. 그럼 안 꺼져. 그죠? 그리고 기어 다시 바꾸고 가면 되겠죠. 이해됐어? 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미세한 속도 조절 있죠. 자, 우리 클러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 도로 나가면 느리 도로가 막힐 때도 있고 우회전하다가 멈췄다 가야 될 때도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2단 넣고 다 떼고 가면은 자 속도가 몇 킬로인지 보세요. 12킬로죠. 자 앞에 차는 4킬로로 가고 있어. 그럼 처박잖아. 그죠? 그럴 때 클러치 밟는 거야. 그 클러치 밟으면 동력이 끊어졌죠. 하지만 쥐고에는 관성과 마찰력이 작용하죠. 자 브레이크 안 밟아도 계속 굴러가다가 점점 멈추게 되겠죠. 왜? 마찰이에요. 멈추죠. 요걸 속도 조절하는 거죠. 자 근데 나 또 가야 돼. 차 좀 가네? 조금 가네? 클러치 약간만 다시 밟아. 가다가 또 가네? 속도 더 줄여? 또 가네? 살짝 떼. 다시 밟아. 동력 끊어. 동력 붙여. 동력 끊어. 동력 붙여 하면 이 속도로 유턴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마지막 이제 경사로 설명. 경사로 설명하면 끝나는 건가? 자, 이 차는 시험차는 신형차예요. 이 신형차는 저 우리 장례 기능은 신형차가 구형차예요. 그래서 우리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때문에 올라갔어요. 이해되죠? 하지만 이건 신형차인데 이 신형차는 HAC라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도 이상만 되면 이게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떼도 뒤로 안 밀려요. 구형차는 밀려요? 보세요. 안 밀리죠. 근데 이제 밀려요. 2초 뒤에. 2초 뒤에 밀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경사로 밀리는 방지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를 떼도 갈까요? 안 갈까요? 2초 동안. 안 가겠죠. 안 간단 말이에요. 이때 확 들어가 꺼진다고. 무슨 알겠죠? 왜 안 가지? 하고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경사로 밀리는 방지장치 작동할 때는 조금만 기다려줘야 돼. 아까 얘기했죠. 차를 네 사람이 붙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안 굴러가는데 들면 이 무거운 차를 못 움직여요. 자, 그래서 2단을 넣고, 자, 브레이크를 뗐죠. 클러치, 반클러치 해. 기다려요. 자, 이래서 조금 천천히 들면 이제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 내가 경사로 해서 반클러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자, 반클러치를 안 쓰게 되면 뒤로 밀리죠. 밀릴 때, 자, 보세요. 밀릴 때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드는 분들이 많아요. 보세요. 이렇게 들어보면 꺼진단 말이에요. 자, 차를 아까 움직이는 건 뭐라 그랬죠? 클러치 했죠? 한번 보세요. 봐봐요. 밀립니다. 자, 클러치 살짝 들었어요. 올라가는 거 보여요? 다시 밟아봅니다. 밀려요? 올라가 보여요? 그죠? 차를 움직이는 걸 보다? 클러치. 네, 클러치다. 밀린다고 당황할 필요 없죠? 이때 밀린다고 확 들면 돼요? 안 돼요? 아직 4명이 못 붙었죠? 지금 이 상태가 올라가는 힘과 내려가는 힘이 딱 똑같이 100-100일 때, 00 됐을 때. 자, 그죠? 이렇게 클러치를 조작하면서 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우회전 설명만 하고 이제 본인이 할게요. 일종이 설명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시프트 다운, 기어를 아래로 바꿀 때는 속도계를 한번 봐도 돼요. 항상 30 이하에서 기어 변속을 하세요. 시프트 다운은. 나머지는 그냥 RPM 소리 듣고 하시고. 자, 앞에 신호등 한번 봅시다. 앞에 무슨 신호죠? 네, 초록불이죠? 이때는 차량 신호가 뭐죠? 진행이죠, 진행. 진행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때 우회전할 때는 굳이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시면 돼. 문제는 적신호일 때예요. 자, 적신호일 때 앞에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보이죠? 그러면 당연히 적신호라 생각하세요, 지금. 초록불이지만. 당연히 한번 멈춰야 돼요. 적신호면 한번 정지를 하고. 자 우회전 한다고 그랬죠. 제가 우회전 하는데 자 우회전은 비보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단 적신호일 때는 한번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횡단보도
이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우회전하면 안 돼요. 그 D코스 하는 군데 있어요. 아, 적신호일 때는 한번 멈췄다가, 어? 어? 횡단보도 빨간불이네? 우회전 가능. 오케이? 어? 초록불이네? 우회전 불가능. 그러면 이제 신호등이 또 바뀌죠, 빨간불. 바뀌어도 앞에 빨간불이라도 우회전 가능.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여기가 신호위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행자 보호위반이 적용이 돼요. 보행자 보호위반. 보통 초록불 들어오면 여기 횡단보도 초록불 들어오죠. 맞죠? 많이 건너봤죠? 그럴 때 사람만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왜? 보행자 보호위반이니까. 보행자가 없으니까. 신호 상관없이. 보행자 보호위반이니까.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 우회전할 때는 앞에 횡단보도가 1번 있고 우측에 2번이 있는데 1번의 횡단보도는 적신호면 정지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한번 멈췄다가 좌우 살펴서 신호가 초록불이면 가지 말고 빨간불이면 빨간불 바뀌면 진행. 자, 직진 신호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우회전 하려는데 저쪽에 횡단보도 초록불이 들어왔어. 근데 사람이 건너고 있네? 그럼 가지 말고 사람이 없네? 진행. 쉽게 구분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회전할 때, 우회전은 아까처럼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는 우회전은 초보분들한테 우회전이 자연스럽게 안 돼요. 빠르면. 자, 내가 이렇게 3단 넣고 왔어요. 그죠? 자, 우회전 시동 꺼진다 그랬죠? 3단. 자, 깜빡이 오다가 클러치 밟고 속도 줄이고 2단을 딱 바꿨어요. 빨간불이네? 정지, 그죠? 정지했죠? 정지하고, 횡단보도 초록불, 이제 빨간불 바뀌었어요. 그죠? 가도 된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엑셀을 밟지 말고 브레이크 뗐죠? 클러치를 탈 때는 빨라요. 2단이기 때문에 한번 클러치를 뗐다가 밟아줘. 그럼 느리죠? 그럼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클러치 살짝 또 들었다 살짝 밟아줘. 밟았다 밟아줘. 느리잖아요. 밟았다 하면 이제 다 드는 거. 왜 동력 끊어서 굴러가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동력이 지금 붙었죠? 아무것도 안 밟았으니까. 그냥 동력을 끊어주면은 내가 차를 컨트롤하기 편해지는 거예요. 동력 끊었잖아요. 굴러는 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마찰력이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동력 끊어 동력 붙여가 뭘 생각하냐면 축구선수 드리블 생각하면 돼요. 내가 드리블을 길게 하고 싶으면 동력을 많이 주는 거고. 보세요. 드리블을 길게 하고 싶다. 쭉 해서 끊어. 드리블 길죠. 근데 난 이거보다 더 짧게 하고 싶다. 드리블을. 보세요. 그죠? 이것 말면 T자 주차가 쉬워져. 예. 우리는 반클레치하고 브레이크 쓰라 그랬죠? 예, 앞 시간에. 그죠? 그거보다 이게 더 쉽죠. 차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없죠? 자, 앞에 클러치 밟고, 그죠? 항상 동력을 미리 끊는 거예요. 관성이 있으니까. 예, 브레이크 정지.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문 닫고 오세요. 네. 뒤로 들어오세요. 자, 우선은 지금 앞을 전방을 보시고, 엑셀을 밟아서, RPM 2000을 만들어 보세요. 됐어요. 그만. 유지하세요. 그, 유지. 유지를 하세요. 예, 네, 됐어요. 그 유지하세요. 자, 앞을 보세요, 이제. 소리를 느끼세요. 이 소리 있죠? 예, 네, 이 소리에 기본소 하면 돼요. 약간 좀 시끄럽다 치면. 알겠죠? 예, 네, 어렵지 않죠?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자, 클러치는 상관없어요. 자, 클러치랑 주차 브레이크는 상관은 없습니다. 네. 예, 지금 본인이 밟고 있는 이 풋 브레이크는 앞바퀴 브레이크고요. 네. 요건 뒷바퀴 브레이크예요. 뒷바퀴. 그리고 이 차는 이런 승용차하고 다르게 후륜 구동이에요. 뒷바퀴가 굴러서 차를 밀어주는 거예요. 저거는 앞바퀴 굴러서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차가 헛바퀴 뭐 돌 때는 내가 브레이크 쓰고 클러치 들었을 때 브레이크 밟고 있어야 돼. 이렇게 클러치를 들면서 클러치가 들면 동력을 연결하는 거죠. 그럼 어디가 움직이죠? 뒷바퀴가 움직이죠? 후륜구동이니까. 근데 이거는 어디 브레이크예요? 그렇죠. 이걸 밟고 이걸 드니까 뒤가 막 헛바퀴 도는 거야. 이제 이걸 떼고 항상 출발할 때는 자 기어를 넣기 전에는 브레이크를 떼면 안 돼요. 도로주행에서는 감점 먹으니까 항상 얘를 떼기 전에는 그죠? 보세요. 갈 준비하는 거죠? 손부터 하고 떼는 거고. 자, 클러치를 뗄 때는 기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자, 클러치 밟고 멈췄어요. 그죠? 클러치를 뗄 때는 기어를 중립 넣고 항상 손이 먼저
항상 손이 먼저 하고 들으라는 얘기. 알겠죠? 항상 손이 먼저예요. 발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자, 이때 기어 넣을 때도, 자, 급하게 넣으면은 이게 4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4단 들어가요. 항상, 자, 클러치 밟고 있어봐요. 밟고, 자, 기어 잡고 앞을 봐요. 앞을. 자, 보세요. 보이죠? 이렇게 느낌 있죠? 클러치 떼면 안 돼요. 옆으로 꺾어서 2단. 자, 3단은 아니 그렇게 넣지 말고 기다려요. 내가 힘을. 자, 2단. 3단은 한번 뺐다가 뺐죠. 3단 다시 4단. 여기서 2단 바로 들어갈 때도 있죠. 이런 식으로. 자, 3단 다시 천천히. 그렇죠. 4단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알겠죠? 힘을 빼고 힘을 줘버리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이게 그 차가 뭐 시청청 하는 거예요. 가볍게 넣는데 기어 잘 들어가죠. 근데 기어가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클러치가 덜 밟혔을 때. 두 번째는 내가 사선으로 넣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꺾어서 넣으면 정확히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클러치 밟고 2단. 그렇죠. 핸들 잡고. 자, 이제 엑셀 살짝 밟아보세요. 아까처럼. 편안하게. 자, 이제, 네, 그 정도 유지. 이제 클러치 잘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오케이. 이제 클러치 다 들어.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게 엑셀 출발이에요. 너무 계기판 보지 말고 본인 감각을 믿어요. 자, 경사로 한번 멈췄다 갈게요. 자, 클러치 먼저 밟으세요. 꽉. 그 다음에 브레이크 정지, 기어 중립. 자, 왼발 들고, 오른발 말고 왼발만. 그렇죠. 이렇게 기어 뺐을 땐 들어도 돼요. 자, 초록불 들어왔는데, 자, 지금 클러치 연습 좀 할 거예요. 자, 지금 뒤로 밀려도 당황하지 말고, 아까 내가 클러치만 뗐다 밟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봤죠? 그 연습 좀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연습을 하고 나가니까 도로 나왔을 때 시동을 안 꺼먹더라고.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자, 이제는 자 2단 옆으로 꺾어서, 자, 잘 안 들어보면 꽉 안 밟은 거야, 클러치를. 자, 브레이크는 떼서 이제 필요 없어요. 자, 클러치 약간만 넣으세요. 약간 넣으세요. 더 들어. 됐어요. 예, 유지. 올라가죠? 다시 클러치 밟으세요. 그렇죠. 다시 클러치 떼세요. 그렇죠. 잘한다. 오케이. 클러치 밟으세요. 재밌죠? 예. 클러치 잘 떼세요. 됐어요. 아, 다 들으면 안 돼. 다 들었어. 정지. 지금 이제 클러치 다 들으면 이제 꺼진다는 거야. 다시. 자, 이때 시동을 꺼먹었을 때는 기어를 중립부터 넣어요. 빨리. 그렇죠. 이때 기어를 힘을 주지 말고 살짝만 떼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살짝만 떼면 돼요. 힘 주면 잘못하면 3단 들어가. 자, 이제 시동 걸어요. 시동 걸 때는 지금 여기 언덕이죠. 언덕이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걸어야 돼. 밟고 시동 걸어요. 알겠죠? 자, 2단 넣어보세요. 다시. 자, 브레이크 필요 없어요. 클러치 살짝. 됐어. 기다려요. 다 들면 안 돼. 그렇지. 올라가죠? 조금만 더 들어봐요. 다시 이제 클러치 밟아요. 다시 클러치 잘 떼요. 오케이. 이제 넘어갑시다. 핸들 위에 잡고. 자, 바로 브레이크 올려놓으세요, 이제. 이제 알겠죠? 네, 클러치 원리를. 자, 클러치 꽉 밟고, 앞에서 한번 정지할게요. 브레이크로 마무리 정지. 스탑. 기어 중립. 네, 왼발은 들어도 돼요. 왼발 들어도 돼요. 저차 보내고. 다시 2단 넣고, 이때는 이제 엑셀 출발하지 말고 클러치 출발.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뗄 때 그냥 이렇게 드는 거야. 내려놓으면 안 돼. 클러치 출발. 자, 왼쪽 보고 왼쪽으로 갑시다. 돌려요. 그렇지. 풀고. 자, 클러치 떼야 돼. 클러치 떼야 돼.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적신호로 생각하고 클러치 밟고 먼저 이제 브레이크로 살짝 눌러 정지. 스탑. 자, 왼쪽 신호도 보고, 빨간불,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약간, 떼는 거 드는 거라지. 클러치 약간 들어요. 자, 핸들 돌려, 여기 돌리면서.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아. 자, 왼쪽 보고 차 안 오죠? 자, 저 오른쪽 보고, 아직 클러치 떼지 마세요. 클러치 약간만 떼요. 다시 클러치 약간 들고, 다시 클러치 밟고. 그렇죠. 이제 원위치하고, 이제 클러치 떼고. 이렇게. 이거 유턴할 때도 써먹을 거예요. 자, 왼쪽으로. 클러치 다 들어요. 필요 없어요. 자, 클러치 밟고 꽉 밟아요. 정지 한번. 버스 오니까 스탑. 기어 중립.
그냥 찾고 있어도 돼요, 이거는. 브레이크 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뗐다 밟았다. 잡는 기능 때 그 습관이 돼서. 핸들은 여기 9시 잡는 거예요. 손가락 넣지 말고. 좀 더 위에. 그렇지. 자, 이제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자연히. 그렇지. 알겠죠? 클러치 다 들고 이제. 필요 없어요. 자, 왼쪽으로. 그렇지. 쭉 직진. 기어 좀 이따 넣읍시다. 저 버스 있어가지고. 다시 저 출발선으로. 자, 클러치 밟고 갑니다. 돌리고. 그렇죠. 여기, 버스 인대로. 제일 높은 언덕 좀 해볼게요. 네. 자, 정지. 핸들 풀면서. 스탑. 네. 자,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중립할 때 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잘못하면 3단 들어가요. 네. 자, 2단 넣고. 클러치 밟고 2단. 이제 엑셀 밟으면서 아까처럼. 밟아. 이제 클러치 천천히 들어요. 클러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다 들어, 클러치. 알겠죠? 잘했어, 방금. 네. 자, 좀 더. 자,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 중립. 자, 브레이크 제대로 밟아요. 뒤로 밀리죠? 브레이크 제대로 밟아야 돼요. 왼발은 떼도 돼요. 왼발은 떼도 돼요.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그 버스 코스인데, 경사로가 12%예요. 제일 높아요. 도로주행 코스에 이렇게 높은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안 꺼먹었는데 도로 나와서 꺼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꺼먹는다고. 왜 꺼먹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너무 긴장해서. 뒷차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야. 밀리는 게 두려운 거야. 근데 뒷차가 나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아니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1m 떨어져 있어. 1m. 그래서 우리 장례 기능에서 1m만 안 밀리려면 실격이 안 됐던 거야. 근데 1m 밀리면 실격이 되는 게 사고나니까. 장례 기능 때. 그죠? 자, 손을 자꾸 밑에 잡는 거야. 그렇게 잡는 거예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2단. 자, 브레이크 뗄 때 브레이크 뒤로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 내려놓는 거가 연습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브레이크 떼시고 클러치 조금씩 드세요. 네, 그렇죠. 기다려요. 그렇죠. 유지. 조금만 더 들어봐요. 조금만 더 들어봐요. 그렇죠. 이렇게. 알겠죠? 안 어렵죠. 네, 발은 브레이크 얹어놓으세요, 이제. 자, 정지. 클러치 밟고 정지. 좋죠. 트럭 때문에. 자, 브레이크 떼고 이제 클러치 천천히. 네, 자, 왼쪽으로 할게요. 자, 우회전 한 번 더 해보고. 네. 자, 돌리고, 더 돌리고, 더. 그렇죠. 풀고. 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클러치 미리 밟고, 항상. 자, 브레이크로. 자, 정지. 신호등 봤더니 빨간불.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자, 클러치 밟고. 네, 왼쪽 한번 보고 차오나. 다시 클러치 약간 떼고. 다시 클러치 밟고. 그렇지. 다시 클러치 약간 떼고. 다시 클러치 밟고. 그렇죠. 어우, 너무 잘한다. 자, 클러치 다 떼고 이제. 안전해지면 클러치 다 떼는 거예요. 자, 했죠. 이제 기어 변속만 해볼게요. 자, 엑셀 살살 밟으면서 가도 돼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커브에서는 엑셀 밟지 말고. 네, 힘 빼고. 자, 그렇죠. 다시 왼쪽으로 갈게요. 네. 자, 오른발 엑셀로 가고. 자, 엑셀 밟고 붐. 클러치만 밟아요. 3단. 클러치 떼고. 자, 발은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클러치 밟고 속도 줄이세요. 브레이크로 속도 줄여요. 2단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클러치 잘 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아쉬운 거는 너무 차가 멈췄다라는 거. 예, 그것만 아니면 잘했어요.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엑셀 밟고 부.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네, 클러치 들고. 다시 브레이크 발얹고 클러치 밟고. 속도 줄이면서 2단. 네. 네, 클러치 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자, 왼쪽 이제 언덕으로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들어오라고 다 써먹는 거예요. 예. 자, 버스 언덕에 한번 멈추게 돌리고 클러치 밟고 이제 한번 멈췄다 갈 거니까 풀고 정지 기어 중립. 예, 왼발 들고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자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들어요. 예, 그렇지. 오 좋다 이거 잘했어요. 쭉 올라가고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자 브레이크 각 밟고 자 초록불 들어왔어요. 2단 넣고 브레이크는 필요 없고 클러치 조금씩 들어요. 그렇죠. 기다려요. 다들 만데 차 움직여야 돼. 조금만 더 들고 이제 그렇죠. 이제 다 들어도 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 나가면 시동 꺼먹는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시동 꺼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차분하게 해요. 그리고 뒤에 도로 나가면 시동 꺼먹고 막 이러면 빵빵 되는 차들이 있어요. 못 간다고 당황하지 마요. 당하면 자꾸 실수 나오니까. 네. 예. 신경 안 쓰든 나는 신경 안 쓰니까 빵빵 하든지 신경 안 써요. 본인 편안하게 하세요. 초보니까 꺼먹는 거니까.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자 왼쪽 횡단보도 봤더니 빨간불 진행. 예,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다시 클러치 밟고 돌리면서 왼쪽 한번 보고 앞으로 왼쪽 보고 그렇죠. 알겠죠? 예, 그렇지. 예, 좋아요. 잘했어요. 왼쪽으로 예, 기어면서 한 번만 하고 차로 변경 설명 좀 할게요. 자 왼쪽 하고 아니 여기 왼쪽이죠. 늦었다. 괜찮아요. 자 왼쪽으로 갑시다. 돌려요? 돌려? 버스 있는 것 말고 돌려? 더 돌려? 버스 있는 데 말고 버스 있으니까 자 쭉 갑시다. 자 왼쪽으로 와서 차로 변경 설명 좀 해야 되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돌려요. 돌려 풀고 자 스탑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자 오른쪽 차를 보시면 지금 적재함보다 약간 밑에 내려와 있죠. 이때는 차로 변경하면 위험하겠죠.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앞으로 좀 더 가보세요. 브레이크 떼야지. 브레이크 떼야지. 클러치 밟고 스탑 조금만 더 가보세요. 조금만 더 가보세요. 스탑 이때 이제 한번 볼게요. 기어 중립. 자 적재함에서 약간 위에 있죠. 기준이 되죠. 아, 이 기준에서는 차로 변경 가능. 문제는 이 내가 50km 달릴 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처럼 각각에 확 들어오는 느낌 들면 불가능. 나보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로 변경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전방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전방에 내가 신호등이 걸렸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앞에 전방에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그죠? 공간이 우선 있어야 돼요. 공간부터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깜빡이 켜는 거야. 깜빡이를 켜고 우측을 딱 봤더니 자 차가 가깝게 있어. 그럼 우측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앞을 보는 거야. 그리고 다시 봐. 앞을 보고 다시 보고 앞을 보고 다시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전방을 놓치면 안 돼요. 전방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봤더니 이 정도 거리가 된 거야. 그럼 핸들을 요만큼만 꺾으면 돼요. 많이 안 꺾어요. 그리고 가끔 차로 변경이 어렵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엑셀을 계속 밟다가 엑셀 떼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가 4단 놓고 50km 달리다가 차로 변경하려고 엑셀을 떼버렸어. 엑셀을 떼버리는 순간 그 차는 속도가 25km까지 떨어져요. 그럼 뒤에 있는 차가 빨라지죠 점점. 그럼 차로 변경 못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엑셀을 뗄 필요 없어요. 물론 내가 뒤로부터 들어갈 때도 있어요. 속도를 줄여서. 예? 내가 속도를 자 이렇게 가는데 자 이렇게 가는데 차로 변경할 때 저 차가 너무 빠른 거야. 확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저 차 뒤에 없죠. 그럴 땐 엑셀 떼도 돼. 내가 속도를 줄여서 뒤에 꽁무니 붙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저쪽에 소나무 옆으로 갈게요. 자 브레이크 떼고 돌려요. 빠르면 클러치 밟아요. 빠르면 클러치 밟으면 돼. 예, 이렇게 클러치 밟아버려요. 동력 끊으면 다 되는 거야. 여기 정지할게요. 스탑.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예. 이거 올릴 때는 누르지 말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눌러 올려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자, 10분 쉬었다가 도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예, 나랑 하면 금방 하니까. 네. 예.